2016년 12월 14일 오후 10시 53분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클럽 코콘 앞에서 수원여자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연 양이 실종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수연 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실종 직후에 가족과 친구들이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이 서울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 일대라는 것을 실종 접수 4일이 지나서야 CCTV를 통해 확인하고 그 이튿날 20일부터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시민공원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씨는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한강공원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고 사건은 어떻게 종결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2021년 4월 24일 대학생 손정민 씨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직후 경찰은 친구와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수색에 나섰지만 한강공원 내 CCTV의 부족으로 손 씨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실패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시민들은 5년 전 2016년 망원 한강시민공원 선착장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강 여대생 실종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대 인근에서 실종된 여대생 이수연 씨의 사건은 손정민 씨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5년 전과 같이 한강변에 사고 치안을 위한 폐쇄로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쇄도하게 됐습니다. 실종된 여대생 이수연 씨는 같은 과 친구 한 명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두 명을 만나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를 가려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길 중 클럽 코쿤 앞에서 이수연 양은 술에 취해서 갑자기 화를 내더니 잠시 저쪽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한 CCTV에는 이수연 씨가 이날 밤 이후 홍대 스파워 근처의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인근에 있던 버스 정류장 홍대 입구역에서 마포 9번 마을버스를 탔으나 원래 이 씨의 집으로 가는 버스는 영화대교를 지나서 등촌 3거리 목동 4거리 방향으로 가는 6716번 602번을 타야 했습니다. 이수연 씨는 마포 9번 버스를 타고 11시 17분에 성산초등학교 사거리에 소재한 청해수산에서 내렸습니다. 서교동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내린 모습이 포착되고 이후 망원동 망원 2 빗물 펌프장을 지나 밤 11시 40분 한강공원 망원 나들목 지하도 일명 토끼굴에 들어가는 것까지 최종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마지막 모습을 남긴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의 CCTV를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키 167에서 168cm였고 실종 당시 황토색 검정색의 스트라이프가 있는 니트 소재의 맨투맨과 골든 소재의 멜빵 바지, 회색의 지퍼가 허벅지 부분까지 내려오는 코트와 프로스펙스 운동화, 검정색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씨 휴대폰 위치 추적도 했습니다. 이씨의 휴대폰은 홍대 근처 다른 주점에서 충전 중으로 나왔고 경찰은 이씨의 원한 관계나 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씨의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은 있었지만 평소 우울증을 앓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심리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한강 여대생 사망 사건의 이 씨는 실종 8일 만에 변사체로 서울 망원 한강공원 선착장으로부터 100m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됐습니다. 오전 11시 15분 한강경찰대가 망원동 한강공원 풀숲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는데 이 씨는 몸에 외상이 없으며 신발을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족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전형적인 익사라고 밝혔고 경찰청장은 이날
한강에 강과 땅을 구분하는 방측시설이 없으니 걸어가다가 실족해서 익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강으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2016년 발생된 한강 여대생 사망 사건은 경찰이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면서 실족사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대학 2학년 여학생이던 21살 김모 씨가 인적이 드문 한강변에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캐나다인 A는 김 씨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고 건전에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숨졌다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바로 2009년 한강 둔치에서 21살 여성이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3월 당시 대학 2학년 여학생이었던 21살 김 씨가 인적이 드문 한강변에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캐나다인 A는 김 씨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고 건전에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숨졌다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했지만 타살 혐의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단순 익사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실족사로 처리됐던 한 여대생의 의문의 사망사건은 사망 당시에는 실족사로 수사 종결을 했지만 나중에 여대생이 빠진 물이 허리까지 밖에 되지 않은 수심이었고 피해자 겨드랑이와 등에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넘어갔고 3년 만에 죄의식을 못 이긴 진범의 자백으로 2012년 1월 뒤늦게 살인사건이라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캐나다 애인이 사망한 여대생과 한강에 함께 떨어진 뒤에 여대생을 물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캐나다 남자친구는 김 씨를 살해한 직후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3년 만인 2012년 한국으로 돌아온 남자친구는 경찰서로 찾아와 김 씨를 살해했다고 자수했습니다. 2008년 영어 강사를 하다 김 씨를 만나 사귀었는데 종교와 결혼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급기야 김 씨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자백했습니다. 남자는 키가 190cm인데 피해자 김 씨와 30cm 이상 차이라서 물로 끌고 가서 어깨를 눌러 익사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인 남자친구는 지난 3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오다가 뒤늦게 자수를 했고 2016년 여대생 한강 사망 사건도 2009년 사건처럼 실족사로 결론이 났지만 살인사건으로 드러난 것처럼 이 사건이 의문점이 많은 가운데 결국 실족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손정민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또한 이 사건들과 많은 부분들이 닮았는데 바로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과 실족사 등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CCTV의 모든 부분이 찍히지 않았고 동석자 A군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끝까지 진실을 향한 추적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